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 형사법 유한석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유형 분석 시간입니다.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수 있고, 자, 이건 대항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필요적 공범도 같은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대항범도 포함된다. 이런 취지이고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선서 없는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윌비스 검찰팀 형사법 유한석이었습니다.